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마감 전략 세워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CPI 지표가 예상치가 7.3%를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치보다도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1%가 발표가 되면서 확실히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스탠스의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FOMC 회의에서 뭐 금리에 대한 인상 폭 자체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인상이 이루어지는 빅스텝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일단은 PCE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CPI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좀 하락한 모습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반적인 물건값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보시면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코스피는 조금 탄력이 좀 그만큼을 묻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대형주 쪽에서는 강한 시세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에서도 역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양봉을 좀 가리키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워낙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은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관망세도 한쪽으로는 짙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는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 일단 12월 당세부터 내년 1월까지 흐름들은 조금씩이나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좀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준 하더라도 파동이 길게 나타나주지 않고 굉장히 협소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업종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섹터의 움직임의 순환매를 노려보시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업종 순환매에 좀 대비할 수 있게 미리미리 저희가 좀 선점해 볼 종목,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제가 그런 점에 소개해 드릴 종목은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11월 달에도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모멘텀적으로 여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계량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가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좀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좀 높였고요. 그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옴니 시스템은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0원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800원을 넘어서서 2000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박스권 하단권과 박스권 안에서는 좀 공략해 보시고 매수해 놓고 기다리 있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